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도 내 시군들이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색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얼음물을 마실 수 있는 냉장고가 등장했고 더위 걱정 없이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정류장과 양산을 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산책을 하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시민들. 속수무책으로 흘러내리는 땀에 목이 타자 냉장고에서 얼음물을 꺼내 마십니다. 하남시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 무더위 쉼터에 설치한 얼음 냉장고입니다. 편의점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관내 세 곳에 설치됐는데 하루에 총 2천 명 넘게 소진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또 목마를 때 이렇게 물을 안 먹으면 집에 가면 하루 종일 피곤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물 먹어주니까 갈증도 안 나고 이게 물 못 먹고 그냥 참고 가면 하루 종일 먹어도 갈증이 풀리지 않아요. 계속 몸이 열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과천시 도서관 앞 버스 정류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됐습니다. 기존엔 광역버스를 타려면 1시간 넘게 무더위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장치와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밀폐형으로 일명 스마트 클린 정류장입니다. 원래 우리가 햇빛이 되게 뜨거워가지고 기다리고 있기가 되게 곤란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피하게 됐는데 에어컨 있고 여름에도 그늘 지고 이러니까 너무 편하고 시원해요. 그래서 이용하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성남시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체감 온도를 무려 10도씩이나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양산을 빌려줍니다. 시민 누구나 빌려 쓰고 일주일 안에 반납하면 됩니다. 폭염에 맞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지자체의 안간힘이 새로운 시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CGTV 조창순입니다.